은둔의 나라로 불렸던 라오스는 최근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가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경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은둔의 나라로 불리는 라오스. 인도차이나의 대동맥인 메콩강의 절반가량이 통과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 거기에 구리와 철광석 등 지하 자원도 풍부하지만 후진국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제 개발에 나선 겁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의 경험과 성공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을 바탕으로 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 기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기술 지원보다 긴 안목의 과학 인재 육성에도 관심이 큽니다. 라오스 과학교육공사에 나선 우리 대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1950년에서 60년대 우리나라가 원조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더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저희가 이 라오스에도 직접 와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라오스 이 아이들이나 사람들도 그 저희처럼 이런 원조를 받아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국의 과학 교육이 라오스 발전에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라오스 사이냐부리에서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